태백시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넓디 넓은 주차장을 지게차가 오갑니다. 이곳에 모여 지게차를 모는 사람들은 곧 폐광을 앞둔 장성광업소의 광부들입니다. 곡괭이가 아닌 지게차 핸들을 쥔 광부. 장성광업소의 마지막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하면 일하던 광부들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 광부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게차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오전, 오후 하루 두 번 수업이 진행됩니다. 안전빵! 천천히 가, 안전빵! 광부들은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붙었습니다. 2주 전에.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그러면 제일 먼저 따집니다. 예, 1호. 뭐 계속 타락타락타락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보다 1호다 보니까 제가 떨어지는 게 까먹잖아요. 그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조교예요. 한 번에 수업받는 인원은 20여 명 정도. 장성광업소 폐광 후 4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아삭아삭하게 한다, 아삭아삭해. 1호 탈락자 누군지 보자. 아무래도 내 같은데. 한평생 석탄만 캤으니 지게차 운전이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해라. 자, 여기도 감점. 저 봐라, 긴장했다. 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지금 학과는 거의 다 붙어갖고 이제 실기만 보면 될 정도로 지금 거의 학교 학과는 거의 다 붙어갔어요 실기 씨. 막 습관을 가져야 돼 습관을. 오랜만에 잡아보는 팬이 어색하긴 마찬가지. 자동차 면허증 따고 뭐 공부라는 건 지금 사실 몇 년 만에 처음 하네 진짜. 그냥 뭐 이해하고 하면은 어렵죠. 네, 저도 지금 이제 3일째 공부하는 건데. 4-2-4-2-3 장성광업소 현직 광부의 평균 나이는 53세입니다. 하지만 평균일 뿐 아직 한창 나이인 젊은 광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광부 중 가장 막내라는 김동영 씨. 나이가 어리다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저는 이제 1년 8개월 정도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회사가.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또 이제 같은 일하고 있는 직종에 맞춰서 다른 직종으로 뭐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 정년이 되신 분들은 뭐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나이가 좀 애매하게 40대 후반에서 50대신 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많이 있어 버리니까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태백 장성 중앙시장입니다.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시절부터 자리를 지키며 광부들을 배불리 먹이던 곳입니다. 이곳에 광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태포를 푸는 맛집이 있다는데요. 저 한번 저 요새 연탄 찍기 참 가볍게 나왔다. 여기 어제 옛날엔 쇠덩어리 연탄 찍기로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 연탄 찍기로 맞아봤냐? 연탄에 얽힌 이야기만 수십 가지. 이 연탄 역시 광부들의 피땀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금예 씨의 남편도 광부였습니다. 옛날에 광부서 다니면서 목탕이 없었어. 목탕이 없어서 집에 와서 씻고 집에 동네 목탕에 와서 씻고 이랬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눈하고 이빨만 보이는 거야. 우리 신랑이 그랬어.
거의 뭐 직원들이 방업소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리고 뭐 이게 장사하면 막 그 사람들 아니면 장사 못. 삼겹이 생삼겹이 어른 게 아니고.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장성 광업소에서 광부로 청춘을 보냈습니다. 아니 사장님 맛있어요. 아이고 뭐 이제 또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이게 꼭자죠? 아야. 이야. 이좀 많이. 야 이렇게 잘생긴 진상 봐. 지게차 때도 이래. 지게차 때도 이랬어. 동네 진상도 아니고. 장성민 씨도 불과 1년 전까지 광부로 함께 일했습니다. 아치기 전에 이 바로 왔으면 아 죽었지. 안 되니까 나. 일주 사고는 사경에서 광차가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사람이 뛰어서 머리가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제가 이제 데리고 나온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일하다가 심장마비 와서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 응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도 데리고 나왔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거리라서 이 만약 현장에서 다치면 나오는 골든타임이 있어서 대부분 다 순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고 정신과 다니면서 공황장애 치료, 뭐 외상 스트레스 뭐 이런 걸 치료를 하고 갱구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늘 하루 막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무탈하길 바랄 뿐이죠. 생과 살을 가르는 찰나를 목격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비를 넘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막상 폐광을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무슨 저기 저도요. 거기 넘어가는 거죠. 아니 그게 강산 용문을 그러니까 막 타고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야. 아, 얘기가 다 됐다 보는데. 근데 우리 케이지도 충분히 그날 유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살려야지.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버려도 살리잖아. 300까지는 영구형만 해도 딱. 아니요. 지금 근데 다 이게 물을 그냥. 아니 정해진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떠들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살려도, 저는 첫째로요. 충분히 살려도 되는 거거든, 그거는. 아니, 우리 나는 살려.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서. 그럼 맞아. 예, 유산이야. 우리 이제 근대 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된다고. 유산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깥에서는 그걸 왜 살려두느냐 하지. 뭐라고? 아유, 진짜 그만해 버려. 나라가 이래 번창했는 것도 태백 아들이 태어나서 번창했다는 말도 뭐 3분의 1이라도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다 도시지를 다 나가고 없잖아. 다 나가고 엄마 아버지는 지금 딱 육배 한자 뭐 한자 해갖고 전부 다 진짜 여기 사람들 지금 이 할배들밖에 없잖아 이 동네가. 지금 자 후배들이 아주 아들이 요만하고 한데 그거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냐고. 그렇겠네. 그게 진짜 제일 걱정이야. 이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가 문을 닫고 미래마저 불투명한 상황. 불안한 앞날에 걱정이 앞섭니다.